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죠. 이 수십 년 전 유행을 다시 끌어올려서 요즘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뉴트로가 몇 년째 열풍인데 이제는 열풍을 넘어서 대세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. 김환진 기자가 소개합니다.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사이다 광고가 파노라마로 흘러갑니다. 30여 년 전 한 사이다 광고에 나왔던 가수 이선희가 다시 같은 제품 광고에 등장한 겁니다. 이 시장에선 예전에 유행하던 브랜드 의류와 신발 등 빈티지 상품만 팝니다. 네, 예쁜 것들 많은 것 같아요. 요즘 많이 입어가지고 젊은 사람들 많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. 요즘은 아주 보기 힘든 LP 음반 감상실에도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. 이곳은 서울 청계천에 있는 한 음악 감상실입니다. 원하는 LP 레코드를 꺼내서 진공관 앰프가 연결된 스피커를 통해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. 네, 옛날에는 녹음하려고 엄청 공을 들여가지고 녹음한 것도 많고 소리도 엄청 좋고 LP로 듣는 게 좀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, 진짜. 길어지는 경기 불황 탓에 과거의 향수를 그리워하면서 뉴트로 열풍이 불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성공작에서 얻는 향수와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.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젊은 층에게는 또 다른 새로움으로 다가간다는 점에서 단순한 복고를 넘은 뉴트로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SBS CNBC 김한진입니다.